네, 안녕하세요. 낑깡대부님과 함께 오늘 에레디비지, 황인범 선수와 페노르트, 그리고 깨알같은 아약스 이야기까지. 아약스 얘기 꼭 해야 돼. 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 저도 약간 좀 궁금해서 네.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황인범 선수가 지금 페노르트에 이적한 이후로 뭐 챔피언스 리그에서 경기도 뛰었고 리그에서도 경기를 뛰었고 많은 분들이 또 페노르트의 경기를 이제 쿠팡플레이를 통해서 또 챔피언스 리그는 네. 스포티비를 통해서 계속 시청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에레디비지 황인범 선수가 지금 페노르트에 가서 계속 경기를 좀 뛰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활약을 지켜보셨는지 페노르트 팬분들의 황인범 선수에 대한 어떤 반응 어떻게 그들이 평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네. 일단 지난 오피셜 영상에서 제가 그렇게 주전자리를 확보하는 게 어렵지 않을 거다. 팀 내부 사정도 그렇고 황인범 선수의 기량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쉽게 차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레버쿠젠전부터 주전으로 뛰기 시작해서 지금 네, 3경기 그렇죠. 연속 풀타임으로 네. 뛰고 있죠. 네. 그렇게 되고 있고 뭐 환경 적응만 순조롭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은 뭐 아마 좋은 활약을 계속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보셨을 때도 황인범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워낙 유감없이 잘 드러났고 한편으로는 페노르트도 그러한 황인범 선수의 스타일이 분명 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좀 읽히는데 사실 황인범 선수가 아무래도 지금 페노르트의 중원은 이 비퍼 선수가 이번 여름에 팀을 떠나게 되면서 브라이튼으로 갔죠? 네, 네. 자연스럽게 그 뭔가 볼 배급에 있어서 또 미드필더에서 뭔가 풀어주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패스를 배급해주는 선수의 역할이 필요했다라고 좀 느껴졌거든요. 두 선수의 특성이나 뭐 역할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완벽하게 대치되는 그런 선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조금 차이는 있다. 네, 황인범 선수가 좀 더 공격적으로 재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는 보는데 팀 내부 사정 때문에 결국 그 자리가 지금 비어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황인범 선수가 좀 대체하는 그런 그림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지난 3경기, 지금 3경기 뛰었죠. 네. 그동안 이제 터치라든지 패스 성공과 시도 같은 것들을 보면은 전부 다 팀 내에서 미드필더와 포워드 가운데 최다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 그만큼 팀 내에서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동료 네. 선수가 했던 인터뷰도 좀 기억에 남는데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황인범으로부터 그 당시 그라운드에서 뛰었던 모든 선수가 패스를 받았다. 네, 그러니까 뭐 황인범 선수가 정말 이곳저곳 다 패스를 뿌려준 것에 대한 그런 표현이 좀 아닌가 싶은데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패스마스터의 좀 중추 역할 패스에서도 중추 역할을 좀 맡는다고 보면 되겠고 앞으로도 황인범 선수가 이 계속해서 이 주전에 있어서 선발 자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혹사가 좀 걱정될 상황일 정도로 네. 많이 뛴다라고 좀 보면 될까요? 일단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하신 말씀이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고생할 일이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중원 상황을 좀 보면은 지금 3연속 풀타임을 뛰었는데 그 가운데서 뭐 여러 선수와 조합을 맞췄어요. 주로 주장 킨튼 팀버와는 계속 호흡을 맞췄고 그 가운데서도 뭐 말림보라든지 뭐 제키엘이라든지 이런 제로키 같은 이런 선수들과도 또 호흡을 맞췄는데 뭐 보신 분들도 또 잘 아시겠지만은 말림보라든지 제키엘 같은 선수들은 좀 아직은 좀 유망한 자원이지만은 네. 좀 미숙한 그런 점들이 드러나고 있고 제루키 같은 선수는 트멘트에서 굉장히 기대를 받고 많은 돈을 지불하고 데려온 선수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시즌에도 굉장히 고전을 했고 올 시즌에도 기회를 받았음에도 또 신뢰를 주지 못하다 보니까 확실한 면은 네,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좀 밀려나면서 지금 황인범 선수와 킨튼 팀버가 좀 굉장히 하드캐리하는 그런 그림이 조금 그려지고 있죠. 그럼 주전 조합은 뭐 팀버 황인범의 자리는 거의 뭐 고정적이라고 봐야겠고 네. 나머지 한 자리는 좀 누가 우위라고 좀 보시나요? 지금은 뭐 말림보가 굉장히 많이 기회를 받고 있는데 저는 뭐 제키엘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거든요. 두 선수 다 좀 굉장히 피지컬적으로 좀 좋은 그런 선수들이고 그거는 킨튼 팀버와 황인범 선수가 조금 갖지 못한 그런 면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또 좋은 조합이 될 수는 있을 거다. 근데 아직은 조금 부족한 면이 많고 그런 면에서 두 선수가 이 유망주들을 좀 이끌어내고 또 끌어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이제 후반기로 지나가면 이제 칼빈 스탱스 선수가 또 부상에서 돌아올 수 있거든요. 지금 연말쯤에 뭐 돌아온다는 얘기 있더라고요. 이 선수가 돌아오면은 아마 이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서면서
팀버와 황인범 선수가 또 후방을 바치는 그런 그림도 그릴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빨리 이제 베스트 중원 조합을 좀 갖춰야 그러면서 페노르트의 팀 완성도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김강 대부님의 말씀처럼 황인범 선수가 워낙에 고생을 좀 할 것 같다. 근데 사실 이게 팀 성적이 좀 받쳐줘야 그 고생을 하면서도 보람을 좀 느낄 텐데. 아, 근데 네. 고생하는 것도 진짜 어떤 식으로 고생하는지를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네. 지금 미드필더들의 동선을 좀 보면은 킨튼 팀버는 좌측이 좀 많이 쏠렸어요. 좌측에서 좌측 가운데서 좀 더 전방에 나가 있고 네. 그러면서 본인이 직접 볼 운반하고 드리블 돌파까지 시도하고 이러면서 공격에 많이 관여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측 그리고 중원 후방 쪽이 굉장히 많이 비고 있거든요. 아. 이쪽을 지금 황범 선수가 좀 광범위하게 커버하고 있어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커버. 진짜. 근데 잘 하고 있어 지금까지. 네. 굉장히 잘 커버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정말 캐리란 표현이 적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두 선수의 좀 초인적인 활약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페노르트의 경우는 아무래도 뭐 헤이르트라이더라든지 뭐 아까 말씀해주셨던 비퍼라든지 좀 많은 이제 주축 자원들이 떠났고 심지어는 역시 아르네슬로 감독까지 이제 리버풀로 떠나게 된 상황이잖아요. 아 우여곡절이 우여곡절이 많아요 지금. 아, 아주 많아요. 네. 아 이게 일단 프리스케 감독이 만족을 못 시키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프리스케 감독을 변호하는 일부 이제 언론의 평가들도 있는데 네. 이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게 선수들이 너무 많이 나갔어. 너무 많이 선수들이. 바뀌었죠. 네. 그것도 다 주축들이니까. 아, 그리고 이제 주축 선수들이 많이 나간 자리를 완벽하게 메우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리스케 감독도 지난 시즌과 동일한 전술력으로 뭔가를 대응을 하려고 해도 그만한 퍼포먼스가 안 나오고 본인이 새로운 그림을 그리려고 해도 이것 또한 또 쉽지 않고 이게 좀 약간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일부 주전 선수들은 또 부상 때문에 네, 계속 전반기 그렇죠. 때 경기를 좀 못 뛰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러면 이제 이 프리스케 감독의 페노르트가 저는 사실 프리스케 감독을 이전에 프라의 네, 유로파리그 경기를 중계해서 그때 공격적인 축구 스타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좀 괜찮게 봤던 감독이었거든요. 네. 더블도 달성했었고 자국에서는. 맞습니다. 과연 프리스케 감독과 함께하는 페노르트는 지금보다는 그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아지는 가능성이 좀 보이시는지 전망을 좀 듣고 싶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네. 그때까지 페노르트가 인내할 수 있을지가 좀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아. 일단 좀 뜯어서 하나씩 좀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은 네. 골키퍼 저스틴 바일로우 선수가 부상이에요 지금. 그렇죠. 바일로우 원래... 선수가 이제 빌드업에서 굉장히 네. 중요한 역할을 한 선수인데 그 선수를 대체한 선수는 지금 벨레나 위터거든요. 네. 이 선수는 빌드업에 그렇게 많이 관여하고 능숙한 선수는 아니에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작점부터 방출이 잘 안 돼. 키퍼 이 점과 비교했을 네. 때는 방출이 잘 안 되는데 백포도 굉장히 많이 변했거든요. 여기에서 특히 헤르트라이더 선수가 차지하는 지분이 굉장히 컸어요. 네. 이 선수가 인버티드 풀백으로 중앙으로 들어왔다가도 측면으로 갔다가도 해서 볼을 풀어주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뭐 지금 새로 가져간 로톤바 선수는 이 역할을 좀 대체하기는 아닌 좀 부족하다고 판단이 들고요. 아. 한치코 선수 혼자 왼쪽에서 하기엔 조금 버거운 그런 그림이 있죠. 거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비퍼 선수가 빠지다 보니까 또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이 되지 않고 이거를 황인범 선수가 좀 이제 많이 커버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고요. 또 그리고 공격적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칼빈 스탱스 선수가 어떻게 보면 수비와 3선에서 넘겨준 볼을 받아서 측면과 중앙을 오가면서 이제 공격을 조립하고 찬스 메이킹을 하던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빠진 것도 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아무래도 산티아고 히메네스 선수도 이제 페노르트에서 네. 워낙 많은 이적설을 또 이곳저곳에 풍겼기 네. 때문에 폼을 좀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지난 시즌 전반기 때 정말 미친 활약을 하다가 약간 후반기 때 팀의 네. 페이스가 조금 떨어지면서 이 히메네스 선수의 득점력도 저는 좀 떨어졌다라고 봤거든요. 맞아요. 최근에는 네. 좀 활약이 어떨까요? 지금 일단 부상으로 빠져있죠. 네. 근데 부상으로 빠져 있기 전 그러니까 건강하게 뛸 때도 저는 지난 시즌 전반기보다는 후반기에 조금 가까운 폼이었다고 생각되거든요. 아~ 폼이 이제 많이 회복되진 않았고 네. 저는 지난 시즌 전반기가 너무 좋았다고 생각돼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잘했으니까. 그때 이제 제가 이스타에서도 한번 얘기를 드렸어요. 네덜란드에서 지금 가장 몸값이 높게 책정돼 있는 선수는 누굴 것 같으냐. 산티아고 히메네스다. 지금 거의 경기당 한 골 이상을 넣고 있는데 이 선수가 아니면 누가 가장 많은 돈을 받겠느냐. 근데 그만한 가치를 할 수 있는 선수인지는 조금 더 의문이다. 아. 팀이나 뭐 리그나 이런 것들을 조금 가릴 수가 있고 페이스가 조금 처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후반기에 처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처질 줄은 몰랐어요. 너무 많이 처졌고 완전 떨어졌으니까. 네, 그거를 많이 회복하지 못한 채로 지금 좀 시즌에 돌입하다 보니까
팀도 좀 어려웠죠. 예. 그래서 페이노르트는 이 프리스케 감독 아래에서 아무래도 시간이 좀 길게 필요할 수 있다. 그러면 네. 원래 페이노르트가 최근에 보였던 성적보다는 조금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프리스케 감독이 이제 초반에는 굉장히 다양한 실험을 했어요. 뭐 롱패스도 좀 올려보고 네네. 했던데. 전술적으로도 그렇고 이 진영 자체도 굉장히 많이 바꿔가면서 조합도 바꿔가면서 시도를 많이 했으나 이제 결과가 잘 나오지 않다 보니까 결국 지난 시즌과 유사한 그림으로 지금은 좀 돌린 상태고요. 그럼에도 이제 선수 구성이 지난 시즌과는 좀 다르다 보니까 네. 그 창가 자체가 굉장히 무뎌있어요. 아. 특히 이제 지난 시즌에 민태와 스탱스가 해주던 역할을 지금 어떻게 보면 파이샹과 뭐 다른 이제 선수들이 대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공격의 확률이라든지 좀 유의미한 결과를 내는 그런 빈도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그러면서 팀이 좀 어렵게 가고 있죠.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네. 네. 올 시즌 페이노르트는 아약스보다 잘할 수 있을까요? 아, 이거 좀 어려운데. 왜냐하면은 이게 내가 한 달 전? 네. 한 달 전쯤만 얘기했어도, 아, 무슨 소리야. 아약스가 더 못해. 이게 있을 건데, 네. 아약스가 조금 살아나고 있어요. 조금 괜찮아요, 이제. 네. 아약스와 페이노르트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성적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경기 내적으로 봤을 때는, 페이노르트는 뭔가 어수선해요, 아직. 뭐가 잘 되고 있다라는 그림이 없고, 네. 선수들이 이 감독의 주문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 그림적으로. 근데 아약스는 확실한 거는 수비는 제대로 구축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제 공격만 풀리면 되는데 그걸 이제 조금씩 풀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래도 아약스가 조금은 앞서가지 않나. 네. 아, 이거 너무 주관적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네. 아니, 아닙니다. 예상은 원래 다 주관적이니까. 네네네. 아약스의 경우는 그래도 조금 갈피를 찾고 있고 페이노르트는 네. 정말 밑그림부터 다시 둘 짝이 그렇죠. 돼야 돼. 네. 네.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팀버와 황인범 선수가 팀이 완전히 자리 잡기 전까지 계속 멱살 잡고 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줘야 된다. 아, 우리로서는 또 황인범 선수가 이런 초인적인 활약을 해주는 그런 장면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요. 네, 그럴 그런 면에서도 또 이제 페이노르트도 원하는 것이고 우리도 원하는 것이니까 또 황인범 선수가 굉장히 또 잘해주기를 또 기대를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황인범 선수가 LGBG 네.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정말 고생 많이 할 것 같은데 중계하신다면서요? 네 맞아요. 이번 주말에 이제 중계 들어갑니다. 재밌게 보겠습니다. 아니 그나마 보니까 재밌더라고. 아 너무 좋죠. 시청 환경이 좋아진 그렇죠. 거니까. 네, 네 맞습니다. 저도 누가 되지 않게 네. 빠르게 좀 공부해서 주말 중계 임할 테니까 앞으로도 페이노르트 경기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우리 황인범 선수의 좋은 활약과 우리 낑깡 대부 김진수 기자님의 아약스도 저도 암스테르담 갔다 와서 암스테르담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좋죠. 진짜죠. 진짜 최고 최고. 경기장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제 맞습니다. 인생 첫 유럽 그 여행지라 네. 평생 잊지 못할 곳인데 우리 아약스도 좋은 성적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